자,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카운트 응감회. 자, 말 그대로 사행성이에요. 사행성이고 음악 감상 코너입니다. 저품격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음감회 이제 시작할 텐데 네. SM 가문의 지원 싸움 빅매치가 성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사행성이죠. 데뷔 18년 만에 첫 솔로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와 아티스틱 보이스 예술가의 성대를 가지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예성.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에맞서는 걸그룹 어벤져스 갓더비트를 대표해서 출격한 소녀시대 효연. 네, 안녕하세요. 효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컬트 음감에 SM 남매가 붙었네요. 네. 지금 와, 아, 효연 씨 너무 오랜만이네요. 엄청 오랜만이에요. 컬트 씨 얼마 만에 오는지 알고 있어요? 오, 굉장히 오랜만. 굉장히 오랜만인데. 네. 굉장히 오랜만에. 2009년이에요. 2009년. 우와. 2009년. 2009년이면은. 14년이요. G로 활동할 때. 네. 그때. 진짜 오랜만이에요. G. 그때 G로 활동할 때 그 우리 써니가 빠졌었어요. 그 네. 컬트 씨 올 때. 어디 갔지?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오기 싫었던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자 목소리를 불렀었어요. 아,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네. 와, 이 정도 시간이면 거의 북한산도 높이가 좀 낮아졌을 정도로. 지금 뉴스 자체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야,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스튜디오도 그때는 지하에 있을 때고 네. 지금은 1층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 예성 씨는 작년 3월에 동해 씨하고 시원 씨랑 컬트 음감회를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꾸준히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성 씨는 뭐 자주 나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네. 돌림판에 운이 없었죠 그때? 그때까지는 제가 좀 약간 삼재였나 봐요. 네. 또 이렇게 세 명에서 나와서 셋 다 꽝이 나와서 맞아요. 아 진짜. 네네네. 셋 다 세 번의 꽝이 나오면 그냥 바로 집에 가시는 겁니다. 네. 와 정말로 청하셔도 되고 진짜 갔어요. 네. 네네. 와 나 오늘도 오빠 때문에 꽝 나오면 어떡하지? 아 근데 새해에는 기운이 좋아요. 좋아요? 삼재가 지나간 것 같아요. 오케이. 목소리가 되게 나긋나긋. 그리고 제가 본명도 바꿨기 때문에 네 제가 본명 김종훈인데 김강훈으로 작년에 이름을 개명을 진짜 했어요. 아 정말 정말 진짜로. 김강훈으로 네네. 법적으로 네네 왜 무슨 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 5년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때 연속으로 꽝이 나오고 느꼈어요. 아, 안 되겠다. 아, 이름 탓이다. 아, 네, 안 되겠다. 월드 쇼가 극적인 네. 어떤 계기를 마련했군요. 아, 네네. 김강훈 씨. 네네. 와,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컬트 네. 음감회는 어떤 코너인지 예성 씨는 뭐 워낙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럼요. 돌림판에 걸린 노래를 제가 틀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노래 홍보 여부는 두 분의 운빨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곡이 나와야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로 나왔는데. 예, 홍보를 못 하고 꽝만 나와서 그냥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예. 아, 그 제가 이번에 정규라서 앨범이 좋은 노래가 참 많은데. 그러니까 정규 앨범이잖아요, 지금. 이수만 선생님의 행복이 보이는데. 아, 진짜? 네. 예, 그 노래 나올 수도 있죠. 아, 예. 와, 효연 씨는 갓더비트를 대표해서 나온 만큼 아주 책임감이 네. 강합니다. 예. 자, 예성 씨가 똥손이 편이었는데 두 분 중에 효연 씨는 요즘에 운빨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좋게 만들어요, 제가. 안 좋은 운도 좋게 만들어. 운을 이렇게 땡기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어떻게 해서든 좀 갖고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야. 예성 씨가 연달아 세 번이 나오면 예성 씨만 가면 돼요. 그렇죠. 따로따로요, 따로따로. 네. 아, 왠지 따로따로.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도 꽉 나오면 다시는 컬트 씨의 출연을 못할까 봐 내심 걱정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괜찮아요. 괜찮겠죠? 다른 이름으로 출연하면 되니까. 또 꽉 나오면 이름을 또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예림 씨께서 근데 효연이도 돌림판 못 돌리는데 크크크. 이거 왜 이런 얘기가 있죠? 제보가 왔어요 지금. 누구야? 장예림 씨. 장예림 씨. 돌림판? 그랬나 봐요. 기억을 잘 못해. 그랬나 봐요. 그랬나 봐요. 와, 일단은 신곡 소개 정도는 할 수 있게 네. 노래는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정규 앨범이잖아요 이거. 예, 한번 홍보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 좀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진짜 녹음을 시작한 게 벌써 1년 반 전이니까. 아, 그래. 네, 이번에는 정말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제가 디자인한 거 직접 만들었고 사진도 너무 잘 사진이 나왔고. 너무 이쁘게 네. 잘 나온 거예요. 이 사진 너무... 컷들도 사실 이제 저랑 상의하면서 진행이 됐고요. 예, 정말 포토샵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정말 날 것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굉장히 디자인적이에요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엽서 형태로 예, 다이어리 형태로 디자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음악은 밴드 음악 예전부터 밴드 음악 굉장히 밴드 음악이야? 네, 이런 밴드 음악을 밴드 하게 됐고요.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지금. 네, 장발 사진이고 제가 한 분 여자분이 방청객이 네. 딱 보더니 사진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그럴 정도로 전부 잘 나왔어요. 네, 머리가 저때 좀 길게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등 노출 사진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게 아닌데 등 사진. 네, 저희 아침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벗었어요. 스텝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그냥 원래 싹 벗어야 되는데 상의만 딱 타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운동 많이 한 사람을 봤을 때 운동을 많이 했네요. 견갑골이 네. 살아. 원래 저 예성 씨가 밴드 음악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아 그렇죠. 저는 사실 제가 이 SM에 들어올 때도 사실 밴드 음악으로 들어왔었고 저는 SM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7개월 동안 락 A팀이라고요. 나중엔 트랙스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지만 네, 저는 락 A팀에 7개월 정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댄스 팀으로 가게 됐죠. 네. 원래 밴드 음악을 좋아했었고 꾸준히 들었었고 나름의 이제 정규 앨범으로 이제 꿈을 좀 이룬 거네. 그렇죠. 이번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본인의 색깔이 가득 담긴 야, 꼭 들어봐야겠네요. 우리 예성 씨 좋아하신 팬들이나 이런 락음악의 밴드 음악 좋아하신 분들은 꼭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타이틀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스몰 띵스라는 노래고요. 작은 거. 정말 제가 그 푸 곰돌이 푸 명언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듯이 작은 행복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커다란 행복을 만드는 것처럼 예, 노래 제목도 너무 마음에 와닿았었고 그래서 이 노래가 더 끌리지 않았나 사실 시작하는 그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시작 사운드 가장 끌렸던 것 같긴 해요. 정말 너무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안 나오면 못 들어요. 그렇죠. 나와야지 들을 수 있는. 뭐 조금만 직접 조금만 좀 들려보면 맛보기로 저기 직접 한 소절 What about you? 그만요. 네. 아, 원어바쭈. 저기 죄송한데 트윈스 뭐 너 아니면 안 돼 같은 거로 노래들을 제 노래로 바꿔도 되나요? 그건 방송놈들이 정한 거라. 네,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원어파는 못 건드리게 하더라고요, 제네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절대 안 된다고. 예. 아주 빨간 글씨로 아주. 원어바쭈. 그냥 수록곡 중에서 타이틀곡 말고 여기 지금 정규 앨범에 몇 곡이 들어있죠? 10곡? 총 10곡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곡을 만약에 저희가 들려드린다 서비스로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와 진짜 다 타이틀송으로 생각했던 노래들이라서 고민인데 그러면 가볍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 제가 작업한 노래 중에 그 우리의 시간이란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의 시간? 10번 트랙. 사실 10번. 이거는 제가 곡을 이거 쓰고 있을 때 제 반려견 네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노래예요.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저와 반려견 이 시간들이 어느 순간 강아지들만 나이가 들어가는 걸 느꼈을 때 뭔가 왜 내 왜 강아지만 나이 들어 예성 씨도 나이가 들지.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먹어가는 거죠. 첫째가 13살, 둘째가 11살인데 오래 같이 했네. 어느 순간 많이 늙어있는 강아지들의 시간을 보고 많은 것들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곡을 쓰게 됐습니다. 이 곡을 이제 본인 직접 쓰신 네. 반려견을 생각하면서 네. 와. 우리 효연 씨는 이 앨범 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예성 씨 거? 저 오늘 가서 CD로 들으려고요. 나 오늘 CD로? 오늘. 음악을 CD로 들어야죠. 네. 음악을 CD로 들어야지. 네. 음반을 사서. 아우 좋다. 이 예성 씨의 그 호흡이 가득 섞인 이 부드러운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정말 들으시기 편한 미디엄 템포. 또 요즘에 또 반려묘나 반려견이나 많이들 이제 함께하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일 거란 생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 예성 씨의 정규 1집 수록곡 중에 10번째 트랙에 있는 우리의 시간을 좀 들어봤고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 곡에 대한 설명을 하는 예성 씨에 대해서 효연 씨가 좀 읽어주세요. 아 김고은 님께서 예성님 설명을 좀 빨리 해주실 수 있나요? 좀 간략하게요. 간략하게. 나름 간략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가 너무 TMI 형태가 강하죠. 자 이제
갓더 비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갓더 비트. 예. 어떤 그룹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보아 언니, 그다음에 소녀시대 태연 효연, 그다음에 그 레드벨벳의 슬기 웬디, 그리고 그 누구 에스파의 저는 아니에요. 하리나 윈터. 어, 에스파 네. 에스파 하리나. 이렇게 윈터. 어벤져스 팀으로 와, 모였고요. 여자 아티스트 중에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저희도 이런 약간 유닛이 나오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너무 재밌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회사 내에서 오디션을 본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오디션이요? 네. 그 오디션 본 거 아니고 아마 회사 내에서 그냥 정해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정해 주셨나? 아, 이선생님께서. 이게 어벤져스면 약간 마블 쪽이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분은 약간 DC 쪽. DC 쪽이 아.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 네. 아 처음에 이렇게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어땠어요? 엄청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서로 약간 눈치 견제 보면서. 견제 견제 아니고 이제 후배들은 왜 뭐 싸웠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항상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신기해하는 저희는 이제 저의 우상 이제 보아 언니와 함께하니까 언니는 춤을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이해할까 보면서 그렇지. 과정을 보고 거울로 저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제 한쪽 눈은 보아 언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이나 따라하고. 그럼 레드벨벳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더라고요. 저 친구들은 한쪽은 거울 보고 있고 한쪽은 저랑 태연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카리나 윈터도 저쪽에서 저희를 보고 있고 이렇게 좀 긴장되는 분위기.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미니 앨범을 냈는데 이번 또 연습 분위기는 또 달랐어요. 좀 이제 한번 했으니까 한번 했으니까 좀 농담도 하면서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곡을 받아서 갓더 비트로 이제 완성이 돼서 딱 첫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의 실수도 피해가 가는 거니까 그 조금의 실수도 이제 저한테는 저는 용납을 못 해가지고 더 혼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대 위에서는 재밌었어요. 오히려 막 농담도 더 하면서 오히려 네. 즐기셨구나. 네. 1년 만에 다시 뭉친 갓더 비트 신곡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시죠. 이번 곡은요. R&B 힙합 베이스 댄스곡이고요. 무대 뭘 보고 읽는 거예요? 네? 뭘 보고 읽는 거예요, 효연 씨? 네, 친구가 문자를 해가지고. R&B 네. 아 그리고 무대 위에 서바이벌 약간 이런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제목이? Stamp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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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탬프 온 잇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도장 찍어라 이런 건가? 여기 위에다 도장 찍어라. 스탬프 온 잇 빵. 여기다 찍어. 아 계약하는 얘기구나. 뭐 계약할 때 좀 잘 읽어봐라 이런 건가? 예. 여기다 사이사이에 간인 잘하고 스탬프 온 잇 이렇게 네. 하고 해야 된다. 짓밟는다 이런 뜻이래요. 스탬프 온 잇. 무력, 권위로 뭐뭇을 짓밟다 뭐 이런 거. 이런 뜻이.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강력한 뜻이었구나. 이 퍼포먼스 어마어마하겠다. 진짜. 네. 어때요? 어려웠어요? 저 솔직히요. 네. 솔직히 진짜 솔직히지. 저는 솔직히 상중하 중에 저한테는 저는 좀 쉬웠어요. 아니, 워낙에 춤을 잘 추잖아요. 효연 씨가. 역시 댄스 머신. 댄스. 뭐라고요? 댄스 머신. 댄스 머신. 안무는 저한테는 쉬웠고 이제 구성이 좀 다이나믹해서 재밌는. 네, 기대된다. 네. 야, 이 가사가 독특한 가사가 있네요. 네. 거칠게 파 모나리자 스타일. 스타일이요? 스마일. 거칠게 파 NMD 파 스타일 아니죠? 모나리자 스마일. 이거는 저도 안무 연습하면서 모나리자 스마일 이렇게 막 했는데 스마일. 물어보니까 이거는 저도 뭐 아시겠어요? 약간 애매한 거잖아요. 웃는 거 같지도 듯, 않고 우는 거 같지도 않은 듯, 이상한 오묘한 미소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니야? 뭐 이거는 유영진 이사님께서만 알아요. 영진 형님께서 네. 그렇게 하셨구나. 거칠게 애매하다 이거죠. 예. 자 이제 소개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네. 돌려볼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룰렛을 여러분들이 두 분이 직접 돌리시게 되고 자 돌림판에는 가죠. 네 돌림판에는 예상의 갓더 비트 신곡을 포함해서 두 분의 솔로곡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의 명곡 등등 아주 알차게 채워놨습니다. 이수만 선생님의 대표곡 행복도 한 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꽝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뭐 연속 꽝이 세 번이나 나오면 코너를 마무리하고 그분은 집에 돌려보내고
날짜는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면 방청객이 앉아서 방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 연속관상 끝. 자 누구부터 돌려볼까요? Ready first. 아, 네 그럼 제가 먼저 돌려볼게요. 오케이. 네. 자, 행운을 만들어 내는 우리 효연 씨. 방향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방향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시원하게 돌려주세요. 갑니다. 네, 가요. 짜라라. 자 가요. 효연 씨. 자 과연 될까요? 과연. 제발 제발. 오. 오. 야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오. 아 그러네. 와 소녀시대의 아쉽다. 데뷔곡이죠. 네.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그쵸. 어 나오네. 아만세. 자 듣겠습니다. 따만세. 오랜만에 2007년 와. 아 2007년.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 이 노래는. 그렇죠. 너무 세련된 곡이라.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알차기가 아주 힘차게 그냥. 그렇지. 늘. 아. 이제 봄이 기억을 할 텐데 조금만 볼 수 있어요 저기에서. 야 이제 효연의 퍼포먼스. 저쪽에서 저 옆에서. 와. 야. 야오. 야 완벽하다. 헷갈리지도 않아. 우와. 야.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죠? 툭 치면 나오죠. 까먹을 수가 없지 뭐. 네, 이 다시 만난 세계는 절대 까먹을 수 없어요. 이 곡은 제가 이후 까먹을 수 없는 이유를 알아요. 왜요? 사실 저희가 2005년도에 데뷔를 했잖아요. 사실 효연 씨는 제가 2001년도에 SM에 들어갔을 때도 연습생으로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 저보다 선배예요. SM 들어간 거는 저보다 선배였고, 근데 효연 씨는 거의 초등학생이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야. 이 친구들이 2007년도 데뷔는 했지만 2006년도부터 이 노래를 거의 한 1년 동안 연습한 거로 알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저는 연습생 때도 친구들이 쇼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다 봤어. 예, 할 때를 봐서 데뷔했을 때도 이 곡으로 나오길래 정말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맞아요. 그랬구나. 와, 그 정도면은 진짜 맞죠? 맞아 정확히 맞아. 그러니까 1년을 한 곡을 연습해서 데뷔를 한 거야? 와. 근데 뭐 그렇게 오래 시킬 줄은 저도 몰랐는데. 자 연습하자. 지독하네 이수만 선생님. 지독해 아주. 오래 했어. 자 이번엔 예성 씨가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똥손인 예성 씨가 이름을 바꾸고 금손으로 돌아왔을지. 자 갑니다. 자, 사주가 바뀐 우리 예성 씨. 예성 씨가 효연 씨를 뽑아줄 수도 있어요. 예성 씨가 갓더비트의 신곡을 뽑아줬군요. 예. 우선 꽝이 아니잖아요. 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노래 정말 궁금했거든요. 들어보고 싶었어요. 좋아. 스테파니 지금 효연 씨는 다 이루었어요 이미. 그렇죠. 오빠 이러다 다 내 노래 만들고 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이제 듣겠습니다. Got the beat.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이리 오리리 오리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이리 오리리 오리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시원감의 사부임을 엽니다. 소리 질러. 지금 뭐 효연 씨는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미 신곡도 듣고 홍보도 하고 다 이루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 지금 너무 즐거워요. 예. 3부는 우리 효연이를 위한 코너였었어요. 4부는 네 시간인가요? 제 시간이죠. 3부는 우리 예성 타임. 예성 타임입니다. 예. 2969님께서 스몰 띵스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너 아니면 안 돼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우리 아. 예성 씨 팬들은 좀 약간 반쯤 포기한 느낌이에요 지금. 어. 와 진짜로 저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4분은 예성 타임이에요. 이하나 공원님, 강훈 씨 다음 이름은 개훈 어때요? 개운하게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게요. 털어내기만 할 것 같아서 그건 안 됩니다. 고윤덕 님께서 이제 갓더비트 노래 들으시다가 어디서 구구구구 하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라고. 아, 그 앞부분에 구구구구 이거요? 비둘기. 글쎄 비둘기 아닐까요? 아, 비둘기죠. 평화의 상징 비둘기. 비둘기 소리 한번 들려 주시죠. 마이크 대고. 예, 예. 비둘기! 왜? 네. 아, 죄송합니다. 비둘기가 지상을 박차오르고. 근데 진짜 민망한 게 저 앞에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있어서 더 했거든요. 저를 약간 한심하다고 생각. 저도 왜 저러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얘들랑. 유혜지 씨, 보아 언니 말 자기 뒤통수를 만질 사람이 몇 없었는데 효연 언니가 웃으면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긴가요? 오, 저도 제 행동을 뭐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만졌나 봐요. 저 웃을 때 좀 옆 사람 때려가면서 웃는 스타일이에요? 아, 절대 그런 스타일 아닌데. 아, 그런 거 아닌구나. 네. 웃으면서 뭐 뒤통수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스타일. 우리 언니 잘했어. 뭐 이렇게 뭐. 아마도 이게 제가 몇 그 태연이랑 보아 언니가 그 뒤통수가 굉장히 예뻐요. 아~ 짱구.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신가 보다 이렇게. 네. 어떻게 이렇게 예뻐하면서 이렇게 만졌나 보다. 어쩜 이렇게 예뻐 이렇게 만졌나? 기억 안 나요. 야, 그렇구나. SM에서 유일하게 보아 뒤통수를 만지는 연예인이래요. 그것도 웃기다. 예. 만지면 안 되나 좀? 응, 예, 만지면 예. 안 돼. 자, 그렇습니다. 연차별 연습실 풍경도 되게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소녀시대 태연하고 효연 양은 쇼파에 누워 있고요. 슬기 웬디는 쇼파에 걸터 앉아 있고 와. 에스파의 카리나와 윈터는 바닥에서 뒹굴고 있어요. 아하. 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죠? 오, 네. 앉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언니들이 의자에 앉아야지, 우린 바닥이지. 그리고 에스파 애들 밑에 앉고 뭐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짜여진 거 아닌데 뭐 어떻게 보여요? 저희랑은 좀 반대예요. 저희는 맨 위에 있는 그 소파에 누워 있는 게 거의 규현이 막내가. 막내. 아, 막내가. 려욱이, 동해, 뭐 이렇게 뭐 걸터 앉아 있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뭐 은혁이, 뭐 신동. 오빠 바닥에. 바닥에서는 저랑 특이 형이. 어유 마청들이 와. 바닥이 더 편한가 봐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죠. 뭐 짜여진 게 아니고. 전혀 자연스러운 거죠. 온돌방 세대인가 봐요, 그죠? 온돌 세대. 구들목 좋아하고. 침대 세대는 위에 있고. 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효연 양은 다 이뤘어요. 네. 네. 효연 양이 한번 다 했어요. 크로스로. 우리 예성 씨 노래를 맞아. 뽑아주면 좋을 텐데. 제발 제발 스몰띵스 나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네, 해볼게요. 작은 마음부터 시작하는데. 갑니다. 행운을 만드는. 자, 갑니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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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살살 돌렸어. 살살 돌려. 살살 돌렸어. 안돼 아, 갓더비트의 뽑았습니다. 스냅백이 나왔네요. 스냅백. 와, 이건 저희 갓더비트의 첫 데뷔곡이죠. 네. 데뷔곡이죠. 네. 너무 멋집니다. 실속을 챙겨가는 거 아닙니까, 효연 씨? 와, 이 바로 옆이었는데. 그러니까 갓더비트. 어때 봐. 와, 근데 이렇게 계속 음악이 안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스몰띵스를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 그러네요. 그냥 궁금해하다가만 끝날 수도 있고요. 나오겠죠 이번에는. 네. 아 이게 2022년 작년에 갓더비트 데뷔곡이었었어요. 이 곡은 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그랬다면서요. 네, 단시간에 조회수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커버 댄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와. 요 멤버들로 해외 공연을 한 적이 있나요? 그 코첼라에서 한번 섭외가 들어온 거 저만 아는데. 그래? 왜? 왜 혼자만 알아? 이제 왜냐면 근데 곡수가 저희가 한 곡밖에 없어서 못 갔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네. 아. SM타운에서는 했었고. 했네요. SM타운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미니 앨범이니까는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맞아요. 곡수가 이제 꽤 있습니다. 미담 문자가 왔는데 이거 황철 씨가 좀. 네, 최정석 님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SM 기획팀에서 5년간 일했는데 효연님 너무 예쁘고 착하시다고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효연 씨 너무 팬이에요. 이번 갓더비트에서도 효연 씨밖에 안 보여요. 와 감사합니다. 아.
아,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아, 그럴까요? 직원이잖아, 직원 부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멋들어지게 뽑아볼게요. SM 직원 부부입니다. 아, 세 개 뽑아도 돼요? 예. 하나요? 두 분이니까 두 개. 두 분, 두 분, 두 분. 부부잖아, 부부. 짠. 자, 두 개 뽑았습니다. 자. 똥꼬가 뭐예요? 야, 항문 클렌저. 항문 클렌저. 항문 클렌저. 항문 클렌저. 어, 이 진짜로. 이거 어떻게? 이거 뭐예요? 셀프 왁싱. 셀프 왁싱. 그러니까 항문 클렌저로 닦고 아, 네. 뽑아야죠. 그렇죠. 뽑아내면 돼요. 이걸 닦고 뽑죠. 예. 아주 항문이 시원해질 겁니다. 꼭 닦아도 되고. 어, 다들 웃고 있는데 예성 씨 못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상상해봤습니다. 어, 저래도 되나? 라는 생각. 네. 어, 저런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아, 웃기다. 네. 자, 이제 김강훈 씨가 돌릴 차례가 됐군요. 하, 엄마 힘 좀 주세요. 엄마, 엄마 힘 좀 주세요. 안 돼, 안 돼! 야, 기를 모아줘, 기를! 안 돼, 안 돼! 세게 돌려주세요, 세게 돌려주세요. 아, 갑니다, 갑니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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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띵스 스몰 띵스 자! 교연양의 노래가 나왔네요. 아, 잠깐만 이거 제 데저트. 이름이 적어요 여기서? 네, 데저트 적은 게 아닌데? 오빠 이게 뭐야? 야, 아, 정확히 같은, 똑같은 비율로 같은 비율이에요 같은 비율. 아니, 여기 또 효연이 오랜만에 그 걸트쇼 나왔고 가타비트 이제 앨범 나왔으니 예. 오빠로서 이제 홍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 유연양의 솔로 음원도 지금 찐 오빠다 나오는데요. 네. 아, 그게 언제 나왔던 노래지? 네. 어, 2020년에 나왔던 곡이고 이거 소연 아이들의 소연 씨랑 그다음에 루피 씨가 피처링을 해줬던 곡이에요. 제가 개인, 어, 제 개인 곡 중에서 댄스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아, 디제잉도 하시죠? 디제잉. 아, 네. 디제잉도 하고 있어요. 디제이 효. 네. 디제이로는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디제이 효. 아, 예, 이거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마 퍼포먼스가 좀 레벨이 좀 높겠네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거니까. 어, 이거는 상이에요. 완전 상. 와. 저도 하면서 한 좀 한숨이 나오는 거 어떡하지? 진짜. 와. 멋있어. 노래가 멋있어요. What you wanna do? Wow. 오빠 좀 웃으래요. 예성 씨 좀 웃으세요라고 우리 제작진들이. 오늘 그 와준 친구 중에 초등학생 여 학생 중에 기운이 되게 좋은 친구가 있는데 맞아. 저번에 손을 한번 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성 씨 어떻게 할까요? 한번 돌려줄래요? 오! 나와보세요 이렇게. 아 과연 이 친구가 오늘 분위기를 아, 오늘, 주도하고 있어요. 네. 오늘 너무 행복한 웃음으로 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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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과연 나와라 나와라 간다 간다 나와라 나와라 안돼 안돼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예 잘했어요. 또 나옵니다 노래가. 자 우리 예성 씨 이 노래를 바탕으로 저 우리 효연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어, 네 2243님께서 예성 씨 길 가다 마주쳤는데 커피 사면서 저희 것도 계산해 주셨어요. 어머 어머 길 가다 마주. 그때 인성 알아봤잖아요. 이번 앨범 응원드려요. 와 길 가다 마주치면 커피를 사줘요? 와. 가끔 아 근데 제가 또 이제 가족들이 카페를 두 곳이나 하고 있어서 아. 네, 커피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그러네. 어, 예성 씨 이렇게 길 가다가 알아보면 커피 사십니까? 커피를 사고 있을 때 알아보면 사고 있을 때 정확하다. 야, 나 예성 씨 따라다녀야지. 근데 저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 3년 연속 실패한 거거든요. 우와. 네. 그러니까 KLY로 규현이 려욱이랑 나왔을 때 맞아, 실패 맞아. 동해시원이랑 나왔을 때 맞아, 실패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기운을 얻고자 우리 이제 소녀시대 효연이랑 나왔는데 또 실패 아 또 실패 아, 아니죠 실패라고 뭐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긴
원래 이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제대로 웃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아 맞아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스물 등 맞습니다. 마지막에 딱 나오는 거야. 효윤 씨가 한번 더 돌려주세요. 돌려볼까요? 네, 우리 형을 위해서. 아니, 나 나올까봐 무서워. 간다 이제. 근데 이랬다 선생님 나올 것 같아. 스물. 이번에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면 또 기회가 있죠. 야, 효윤의 기운이. 멋있다, 멋있다. 진짜. 효윤 씨가 마음 먹으면 다 하는 친구예요. 네. 야. 효윤이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친구예요. 야. 아까 초반에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초반에 말했잖아요. 예성 씨. 네네. 노래 나갈 동안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아니 노래에 좀 집중하면 안 될까요? 아, 그 아니 이 곡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싶은 게 더 하려면 하라는 얘기죠. 아, 네, 뭐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너무 지금 감명 받았어요. 왜냐면 자기는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솔직히 마음으로 제가 제 자신 좀 내려놨고, 이게 3년 동안 한 번도 제 노래를 튼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큰 거거든요. 네. 중간에 진짜 쫓겨난 적도 있었고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네, 근데 제 이 마지막 이 기운을 진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나왔는데. 네. 진짜 간절해 보인다. 우리 효윤이가 살려줬네요. 뭐. 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앨범의 타이틀곡 Small Things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좋다.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자, 2969님 아, 저희가 들은 날이 우리 너무 좋다.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리다 들은 노래라서 그런지 더 좋아요. 황선현님께서 예성님 표정 밝아진 거 너무 웃겨요. 효연 언니랑 표정 똑같아졌네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밝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눈은 안 웃고 있었던 것 같긴 해. 눈은 슬펐고 입만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와, 2105님 엄마 말 잘 들으면 뭐든 이렇게 잘 됩니다. 크크크. 개명안이 잘 풀리잖아요. 강훈 씨 효도하세요. 그러네요. 생각하니까 엄마 말이 맞았어요. 네. 조은혜님께서 항상 두 분 같이 다니세요라고. 아, 둘이 저희 둘이. 아, 근데 약간 저랑 그런 코드가 좀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긴 해요. 소녀시대에서는 약간 효인이가 진짜 저랑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긴 해서 좀 엉뚱하고 네, 순수하잖아요 또. 네. 고맙습니다. 아닌가 봐요.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왔네요. 아니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나오는데 예성 오빠 나온다고 해서 더 나가고 싶다고 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 개그 코드 제가 개그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 제 친구들도 다 예성 오빠 팬이에요. 와, 진짜. 네. 참 신기하죠. 옛날에 제가 한번 제 무아지경 댄스라는 거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반했어. 아직도 그때 효연이가 진짜 웃다가 뒤로 넘어지는 영상이 와, 있어요. 그래, 아직도 지금도 네. 잘로 돌아다니는구나. 좀 보여주면 안 돼? 그래. 무아지경 댄스 그건 지금은 제가 보여줘. 왜냐면 그 춤 계속 치다 목 디스크가 시방이 나왔어. 어떤 스타일인데요? 너튜브에 제가 찾아보면 돼? 예성 춤 항상 치거든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본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이제 무아지경 진짜 무아지경? 유튜브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예성 무아지경 댄스 팀 몇 가지 나오는데 무아지경 댄스 효연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하, 찾아볼게요. 와, 예성 씨가 너튜브 채널을 만드셨네요? 아, 예,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채널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의를 받은 거고, 근데 그동안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향에 특별한 주제가 없다면 너튜브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와서 그 예술과 또 이런 전시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런 문화를 다루는 컨텐츠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세이라고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세이. 평소에도 이렇게 전시회 이런 것도 많이 보러 다니고 예, 그 제가 평소에도 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조용한 곳 가서 사진 찍으러 여행 다니고 전시 같은 거 자주 보러 다니는 걸 보고 제가 온 거였었거든요. 제가 그, 우리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그런 취향이 맞는 멤버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성향이 좀 특이해요. 저는 멤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맛집 같은 데 가면 저는 카페를 가고 저는 인테리어가 좀 이렇게 잘 이쁜 데를 돌아다니고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멤버들 약간 맛집을 가는. 네. 쉴 때 저는 부지런히 나가서 좀 사진 찍으러 가던가 아니면 또 저는 또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옷을 보러 항상 다니는데 또 멤버들은 좀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없는 편이고 네. 성향이 확실히 다르군요. 제가 조금 소수의 성향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저랑 맞는 사람들이 분위기 있는 거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멋있잖아요. 혼자 아리스트 느낌이 쫙 있잖아요. 그럼요. 아리스트다. 뭐 하세요? 그 사진 찍습니다. 이러니까. 효연 씨 디제잉 얘기 그 문자가 왔어요. 8756님 23년 오래죠. 카운트다운 베트남에서 효연 씨와 함께 했었어요. 디제잉 하는 모습 봤는데 완전 반했다요. 전기가 끊겨서 아쉬웠지만 맨 앞에서 효연 언니 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GZZ를 외국인이 한국어로 부르는데 진짜 찐 감동이었어요. 네. 와, 지금 제가 사진 보고 있는데 너무 멋있다. 그게 굉장히 큰 무대였는데 그 사방에 있는 돌아다니면서 제가 다 이렇게 DJ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는 자리였는데 굉장히 많은 팬분들도 계셨고 한 몇만 명? 이게 뭐 디제잉 페스티벌 같은 거예요? 페스티벌 때 어마어마하게 네. 가더라고 사실. 뉴 이어 페스티벌 같이 딱 1월 1일 카운트다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와 멋있다. 이제 이 효로서도 되게 유명하신가 봐요. 그쪽에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였고 해가지고 많이 없고 지금 해외에서 더 많거든요. 페스티벌이 막 엄청 많은데 네.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기회가 야, 되면 한국에서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DJ 효. DJ 효는 마치 이게 인사할 때 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효니까 효니까. 반갑습니다. 한복 입고요? 한복 입고. DJ 효. 자,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Here we go. 자, 오늘 2시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예성 씨가 좋은 표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맞아요. 살짝 웃으시고 계세요. 효연 씨 진짜 오랜만이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돌림판 돌려서 끝곡을 정하겠습니다. 네. 누가 돌릴까요 두 분 중에? 오빠. 믿어 의심치 않아. 저 괜찮아요 진짜로? 네. 아 근데 왠지 한번 그 나온 노래 들으면서 끝곡이 되는 거예요. 오빠가 해야지 제 노래가 나올 것 같거든요. 4부는 예성 타임. 야 근데 저 기운 좋거든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자 살짝 돌렸습니다. 살짝 요 곡이 오늘의 끝곡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어떤 노래 들으면서 효연의 디저트를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 효연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이제 두 분 가셔야 돼 갖고. 아 네 곧 저의 또 솔로곡도 많이 나오니 솔로곡도 나오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자, 예성 씨도.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앨범이 나왔고요. 스몰띵스 그리고 이번 제 정규 1집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연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걸트샷 또 놀러 올게요. 오케이. 자 우리 열디도 너무 고생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자주 놀러 오시고요. 열심히 쏟아낸 여러분들 방송 놈들 고생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Hello, hello, hello.